차정섭 함안군수가 오늘 MBC 경남과의 신년 대담에서 미니 복합타운을 조성해 함안군을 함안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대담 내용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차정섭 안녕하십니까? 함안군수는 새해 역점 사업을 미니 복합타운이라고 복합타운의 강조했습니다. 올해 칠서공단 인근에 2000세대 임대 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문화와 복지, 교육이 모두 해결되는 미니 복합타운을 앞으로 만 세대 더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군수는 인구가 늘어나면 함안 시로의 승격도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현재 함안 인구가 7만입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3만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 보시고. 충분히 함안시는 가능합니다. 경주마의 휴양과 재활을 돕는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함안군은 앞으로 승마장과 말 생산 목장까지 조성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말 산업은 레저 관광 문화 사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를 앞으로 잘 육성을 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또 함안군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때 예전에 거론됐던 창원시와의 통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